안녕하세요, 팍성입니다. 이번엔 챕터 8, 시트러스 회랑 일반 난이도의 모든 곰절리와 보물상자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놓친 곰절리와 보물상자를 찾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스테이지 8-1은 6개의 곰절리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나무 상자를 부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곰절리는 왼쪽으로 가서 떨어진 뒤 사다리를 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곰절리는 왼쪽에 있는 숨겨진 방으로 가면 나옵니다. 네 번째 곰절리는 B큐브로 빛의 파동을 발사해 램프를 밝히면 나옵니다. 다섯 번째 곰절리는 위에 있는 B큐브를 이용해 램프를 밝히면 막고 있던 장애물이 이동한 뒤에 얻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곰절리는 이동하다 보면 위쪽에 있습니다. 보물상자는 B큐브를 이용해 램프를 밝히면 길이 나오는데 길을 따라가면 있습니다. 스테이지 8-2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두 번째 곰절리도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스테이지 8-3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모든 웨이브를 끝내면 곰절리 두 개가 나옵니다. 스테이지 8-4는 다섯 개의 곰절리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오른쪽의 나무 상자를 부수고 가면 있습니다. 두 번째 곰절리는 오른쪽의 나무 상자를 부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있습니다. 세 번째 곰절리는 나무 상자를 부수고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보물 상자는 나무 상자를 부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포탈을 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곰절리는 길을 가다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스테이지 8-5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길을 가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곰절리도 길을 가다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8-6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두 번째 곰절리도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스테이지 8-7은 다섯 개의 곰절리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길을 가다 보면 있습니다. 두 번째 곰절리는 위에 있는 화분에 가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곰절리는 길을 가다 보면 있습니다. 네 번째 곰절리도 길을 가다 보면 있습니다. 보물상자는 밑에 나무 상자들을 부수고 램프를 밝히면 장애물이 움직이며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곰절리는 위에 버튼을 눌러 장애물을 치운 후 얻으면 됩니다. 스테이지 8-8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시트러스 대사제 조각상을 처치하면 곰절리 두 개가 나옵니다. 스테이지 8-9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두 번째 곰절리도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스테이지 8-10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숨겨진 방에 램프를 밝히면 나옵니다.
두 번째 공격에는 숨겨진 기사들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스테이지 8-11은 5개의 곰절리와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오른쪽에 장애물이 열릴 때 들어가 한잡이에 올라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곰절리는 가운데 B큐브를 이용해 램프를 밝히면 포탈이 빛나는데 그 포탈을 타고 이동하면 있습니다. 보물 상자는 왼쪽으로 이동해 밑으로 떨어진 다음 앞에 있는 포탈을 타면 램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램프를 밝히면 나옵니다. 세 번째 곰절리는 나무 상자를 부수고 포탈을 이용해 테라스로 이동한 다음 적을 처치하며 나옵니다. 네 번째 곰절리는 이동하다 위에 있는 상자들을 부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곰절리는 파랗게 빛나는 곳으로 가면 사다리가 나오는데 사다리들을 타고 올라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8-12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두 번째 곰절리도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 스테이지 8-13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곰절리는 모든 공격이 끝나면 나옵니다. 두 번째 곰절리도 모든 공격이 끝나면 나옵니다. 스테이지 8-14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 모든 적을 처치하면 곰절리 두 개가 나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른 영상이나 방송에서 만나요.